캐릭터를 만들어야 되잖아. 캐릭터는 그냥 이거 정말 창조주잖아요. 캐릭터는 정말 온전히 작가가 만들어내는 거잖아. 일단 관찰인 것 같고 뭐 다 좀 방법이 다르겠지만 일단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하나 다 저만 기억을 해두는 거예요. 그다음에 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면 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한 15명이 필요합니다. 머리는 유희열, 뭐 어깨는 다니엘. 그런 식으로 모으듯이 주변 사람들 관찰을.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말을 쓰는지 그런 식 이제 그 사람의 프로필 다 정리를 하는 거죠. 설계를 하는 거네요. 그리고 그림도 그려요. 캐릭터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. 설정은 어디까지 그럼 디테일하게 해요? 백스토리는 해놓는 게 좋죠. 예를 들면은 뭐 부모 얘기가 안 나와도 부모의 직업은 뭐였는지 뭐 이런 건 생각해두는 거죠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살인자 기억법 쓰고 그럴 때는 이런 살인자가는 어떤 책을 읽을까 이런 걸 생각해서 책을 주문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책들을 쌓아놓고 읽어요. 그 살인자의 정신세계와 저의 정신세계를 좀 일치시키는 거죠. 이런 거 읽을 것 같아. 니체 읽을 것 같아.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뭐 이해가 되시죠? 니체의 이 철학은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폭력적인 면이 있거든요. 그래서 폭력적인 면도 있고 우월성이라던가 강함, 이 힘 이런 것을 굉장히 숭배해왔기 때문에 살인자들이 좀 좋아할 법한 데가 있어요. 니체도 있고 그런 거죠. 그러니까 과거사를 다 쓰진 않지만 작가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.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었고 뭘 했었는지 그래야 툭툭 던지는 대사에서도 그게 나타나지 안 그러면 대사가 좀 작위적으로 느껴져요.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캐릭터지만 자기가 설득돼야 되는 거구나. 이 인물에게. 네. 그리고 전에 그 미생의 윤태호 작가가 한 얘기인데 저는 굉장히 공감했어요. 윤태호 작가가 미생 쓸 때 보면 그 바둑 얘기 네네. 맨날 나오잖아요. 팬덤이 굉장히 했는데 또 이게 웹툰으로 연재했으니까 그렇죠. 사람들이 맨날 와가지고 뭐 기보가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. 만화를 그렇게 뭐 1년 넘게 이렇게 연재를 하다 보면 어느 지점을 지나면 작가가 독자보다 어떤 캐릭터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. 독자가 계속 그 캐릭터를 어떻게 보자면 작가보다 더 사랑하고 네. 몰입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는 작가조차도 함부로 그 캐릭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어요. 독자가 권리를 갖게 돼요. 이미 발표됐으니까. 그래서 이렇게 오래 진행되어 온 얘기, 예를 들면 왕좌의 게임이라던가 뭐 이런 것은 작가도 어떻게 보자면 이야기의 이 노예예요. 독자가 그 주인공들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너무 사랑하고 빠지다 보면 그것이 현실에 있는 인물처럼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작가조차도 함부로 그걸 신기한 세상 성격 갑자기 바꾼다거나 그렇죠. 그럴 수 없는 거야. 왜 얼마 전에 왜 드라마 스카이캐슬 같은 경우에 주인공들 갑자기 마지막에 개과천선하고 사람들 난리 났잖아요. 네?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화를 내는 것도 저는 충분히 더 이상 그건 작가만의 것이 아니고요. 어느 정도 그렇게 연재가 되거나 사람들 사이에 공개가 됐다면 이미 공공재예요. 네. 살아 움직이는 이야기. 네. 자기가